엄연경 씨한테 좀 궁금한데 네. 옆에서 우리 최종원 씨를 잠깐 봤잖아요. 아니, 저는 밖에서 봤었어요, 사적으로. 아, 그래요? 네. 어땠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아니, 그때 처음에 친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냥 화면보다 실물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앉아서 한 10분 얘기하고 제가 아, 아니구나. 인연이 깨더라 이거 했었고. 아니, 약간 대화하는데 약간 너무 진지한데 웃기려고 하는데 안 웃기는데 아. 그 약간. 근데 최정원 씨 보면 저의 한 2, 3년 전 모습을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왜요? 되게 웃기고 싶은데 진짜.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죠? 진짜 그런 게 중요한 게 좀 시간이 필요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저희 이제 누나나 저나 형 스타일리스트 매니저들 다 형편이. 핸드폰 벨소리를 다 유엔 노래로 다 넣었어요. 이런 걸 이제 지켜보면 너무 웃겨요. 지금 대기실 갔는데 저희 스타 때문에 난리 났어요. 왜요? 정원이 너무 웃기 때문에. 아니, 최정원 씨가 예전부터 약간의 그 좀 허세들이 있어요. 아니, 실제로. 실제로 최정원 씨의 허세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있어요. 실제 있어요. 실제로 뉴욕 출신 아니에요, 뉴욕? 아니, 그냥 뭐 가끔 왔다 갔다 해요. 맨하탄에? 맨하탄에. 맨하탄. 아니, 그 베이글하고 또 뭐예요?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베이글이랑 늘 이제 별다방 커피를 되게 좋아하세요. 큰 걸로. 네, 큰 걸로 젠티 사이즈로 해가지고. 베이글은 뭐예요? 그냥 빵을 좋아해요. 그냥 빵을 좋아해요. 굉장히 지금 빵을 좋아하세요. 죄송한데 굉장히 지금 이걸 좀 많이 하시네요. 그냥 빵을 좋아해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빵 좋아할 수 있죠. 아, 근데 베이글을 특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베이글을? 아니, 쫄깃쫄깃하잖아요. 쫄깃쫄깃하잖아요. 그렇다면 떡도 있잖아요. 떡도 쌀이 많아요. 쌀이 왜 쌀? 아니, 근데 쌀보다 밀가루 좋다 이거죠. 아, 그래요? 개인 취향이기만. 아니, 근데 저 평소에 동준 씨가 핫한 형으로 부른다고. 네. 형이 이제 맨하탄 출신인 걸 전 이번 드라마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정장을 입는 걸 딱 보면은 진짜 멋있어.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형 덕분에 이제 미국 음식을 엄청 먹었어요. 아, 뭘 먹었어요? 이제 뭐 베이글. 초콜릿이나 젤리 같은 거를 이제 부모님 보내주세요. 그러면 항상 이제 스태프들을 다 나눠줘요. 아, 어머님이 초콜릿과 젤리를 미국에서 보내주세요?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거예요. 아, 제가 그냥 제가 아니, 어머님이. 엄마가 돼지고기 없으시네. 아니, 지금 이때가 어릴 때 어머님이 하고 알아보셨어요? 알아줬나요? 아, 너무 웃기네요. 예. 아니, 근데 수영 씨가 오늘 케이크 말고 또 뭐 쿠키 같은 것도 좀 구웠어요? 와. 아, 또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와, 일일이 포장을 다 했어. 멋있다. 아니, 뭐 사람이 멋짐 이렇게 멋짐 이래. 봉지를 다 팔아요, 박스. 와. 근데 이게 참 그 정성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참 봉지에 하나하나 이렇게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박한선 씨가 뭐라 그래요, 준비하는 거. 어저께 사실 아내도 광고 찍고서 굉장히 피곤했는데 이거 도와주느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참. 자기 놔두지 그냥 혼자 하지. 그래서 새벽 한. 이거 좀. 아니, 피곤할 때잖아요. 아, 이거 진짜, 진짜. 세호야지. 아니, 세호야. 좀 기술을 배워. 한번 기술을 배워서 철치 해체 쇼부터 해야지. 이수에서 참참만. 오늘 안에 먹을 수 있는 게. 해체하고. 예, 예. 자, 그러면. 조성 씨는 이제 참치 해체 때문에 예, 먼저 남태평양으로 가서 참치를 직접 담그고요. 제가 안 보이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참치 먹으러 가버니까. 저 대신 앉아 있으면 안 될까요? 어디요? 다음 주부터 여기 앉아. 예능 좀 있어. 내가 무슨 소리 보네. 가만히 조용히만 앉아 있을게요. 아, 조성 씨 그럼 참치 남태평양에 타고 갈 때는 어남선을 가세요. 어남선 타고 민진 우웅 다녀오세요. 역시. 아, 별거 아니야. 네. 내가 한번 욕하고 이러고. 저도 하려고 했어. 지금 근데, 아우, 니가 이상한 네. 선입관 있다. 선입관? 근데 류수영 씨가 요리도 잘하시지만 아내를 위해서 셀프 촬영, 웨딩 촬영을 하셨다고. 아, 그게 뭐예요? 어, 전문가한테 안 맡기고? 예, 아, 예. 그거 원래는 뭐 제안도 오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웨딩 촬영을 조금 따뜻한 곳에 가서 둘이 찍어보자 해서 카메라를 저기 인천 전자상 가서 중고로 한 다음에 셀프 촬영을 했죠. 저는 턱시도 10년 전에 시상식 때 입었던 턱시도 가져가고 야. 아내도 좀 간소한 차림이지만 좀 긴 이렇게 드레스 빌려가지고 아 저거죠 셀프 찍었어. 이게 셀프야? 찍었다. 야 근데 셀프 찍어도 잘 찍으셨네. 진짜. 저게 그 리모컨으로 이렇게 서서 자 띠.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인물이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사실 재밌었겠다.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뭐. 행복한 모습. 야, 저 그냥 딱 둘이 가서 찍으신 거 아니에요? 예, 둘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제 아침에 머리 감고 준비하고 오늘 찍는 거야 하고 나서. 와, 대단하네. 어, 요거는 좀, 이거는 얼굴이 너무 귀신같이 나왔다. 헤어팀이 없어. 박근혜 씨는 잘 나왔는데. 박근혜 씨는 잘 나왔는데. 너무 인위적인데? 요거는 어느 커피숍에 들어가서 찍었는데, 그 사장님이 찍어준 거라서 조금 그래요. 아, 아, 좋다. 이거 좋네, 이거 좋죠. 아니, 그리고 두 분 다 이게 또 저 연기를 또 하시는 배우시다 보니까. 동작 하나하나 이 시선이. 아, 이거 좋네요, 이거. 이거는. 이거 잘 나왔다, 이거. 이거 박선우 씨가 찍어준 거예요. 네, 찍어준 거예요. 45도. 그래서 45도, 자신 있는 표정이에요. 45도. 지금이야. 이렇게 찍은 거죠. 근데 누가 뭐 이렇게 있잖아. 꽃도 선물로 주셨다면서요? 아, 동네 꽃집에 갔는데 할머니한테 이제 제가 결혼 웨딩 사진을 찍을 건데 꽃다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막 열심히 만드세요. 어. 한 30분을 열심히 만든 다음에 프레젠토 그런 거예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니 왜? 꽃다발 이만하면 5, 6만 원인데? 그래서 너무 이쁘다고 누군지는 몰라요, 저희가. 어려운 그냥 저... 그런 줄 알았나 봐요. 얘네들이 뭐 한국인데 여기 짧은 데 와가지고 결혼식을 여기서 조그맣게 그러니까. 하는데 꽃다발을 여기서 맞추네. 그래서 아니 그런 진짜 할머님이 네. 계십니까? 야. 주고 그래서 케이크 하나 사드리고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 나중에 한번 만나 봐야겠는데요, 진짜. 사실 결혼식 때 저는 몰랐는데 사진이 이렇게 다 필요하더라고요. 힘들었지만. 아, 참 좋네요. 네. 근데 찍고 나서 든 생각은, 아, 돈 주고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왜요? 되게 힘들어요. 힘들지. 한 세 장소 아니니까 일단 아내가 그러기. 지치지. 저도 그러기. 아. 박하선 씨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8살. 네. 세대 차이 같은 거 좀 느낍니까? 형님이 오히려 나이 차이가 나서 옛날에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그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은 또 되게 로맨틱. 어떻게요? 진웅 씨가 들은 게 뭐예요? 아, 저 처음 만났던 게요. 그러니까 제가 명랑새는 성공기란 드라마를 찍을 때인데 그때 아내가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아, 어, 그래요? 그 성공 여자 중학교에 찍으러 갔는데 창문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대박이. 저는 연기자였고 중학생인 아내는 저를 보고 잘생겼다라고 생각했대. 배우다. 잘생겼다. 우리 학교에 왔다. 한참 봤어. 저는 모르고 촬영을 했고. 야, 운명적이다. 그런 것들이 겹쳐서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저희가 사실 그 드라마 장르별로 법칙이 좀 있다고 그래서 네네. 저희가 좀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죠. 엔딩 장면을 찍을 때는 감정 듬뿍 담은 연기. 여기 또 엔딩의 여왕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엔딩의 여왕. 근데 엔딩이 진짜 중요한 게 그 다음에를 보고 싶게 만들어. 아,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옛날에 진짜 좀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옛날로 좀 해주세요. 낚시라고 하잖아요. 낚시. 약간 그런 게 있죠. 아, 그래요? 맞아. 아니, 왜냐면 그 아내 유혹 때 그런 게 유명하잖아요. 늘상. 예. 하면서 너를 다시 만나서. 이런 또 너무 기다려지는 거야. 저희가 이제 동거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드라마에서. 동거를 했을 때 부모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이제 엔딩이다. 엔딩. 엔딩씬입니다. 자, 신이신 분. 띵동. 누가 왔어? 어! 이거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이거 많이 봤죠? 많이 봤어요. 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엔딩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연기를 하라고 레일을 깔으세요, 이렇게. 와. 2분차를 놓고. 아, 쫙 잡아야 엔딩이에요, 수영 씨. 자, 액션! 그럼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오면 되게 연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힘이 들어가요. 연기할 수 없을 때까지. 아, 그런 경우도 좀 아쉽지 않아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가서. 아니 저기 최종훈 씨 한번 최종훈 씨. 리드로 보여서 리드. 아, 한 손엔 베이글, 한 손 커피. 멋있어. 아, 어, 좋네. 자, 레디. 액션. 캡틴 아메리카 같은 거. 자동차 이런 거. 어, 여기 들고요.
고맙습니다. 아니 그 진짜 악당을 베이글로 던져서 이렇게. 아, 스노우맨 형에 대해 에스파맨처럼 베이글로 던지면 이렇게 묶고. 아 베이글 속에 이렇게 악당. 진웅 씨 한번 해보래. 진웅 씨. 어 한번. 약간 평소대로 가면은 가다가 차가 와서 놀라면 바로 놀라니까 바로. 만약에 주말 약간 이런 거라면 얼굴을 더 보여줘요. 맞아 그래 그래 그래. 좋아 가다가. 정리됐네. 그래서 주말은 얼굴을 주려고. 아 맞아 맞아. 손을 피해야죠. 아, 얼굴을 자연스럽게 먼저 딱 이거 말고. 아 좋다. 그리고 프로 전사가 민진욱 씨 얼굴을 두 분할로 딱 해서 끝내죠. 매일 천천지 원수를 봐야 하는데 속이 편하겠니? 야 이 나쁜 거사. 잘 먹고 잘 살아라.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련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누굴 만나기 전에 그래 온수 잘했어. 할 수 있어. 제 친구들은 그 방송 보고서는 연락이 와서는 너는 무슨 혼잣말을 그렇게 되냐고 그러잖아. 인정하는 신에서도 내비게이션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야. 여기서 우측으로 틀면 수시가 있었고 왼쪽으로 마침 여기서 전화를 한번 이 핸드폰 전화 올리면 누군지 확인하고 바로 왔잖아요. 그렇죠. 수시네? 저도 진짜 혼잣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전화가 이 사람이 전화를 나한테 안 해? 그래 너만 바쁘냐? 나도 바쁘다. 진짜 이거 좀 로비 같은 데서 회사 기밀을 얘기하면 꼭 2층에서 아니 그리고 회사 비밀을 누가 로비에서 얘기하는 맞아요. 안 듣는데도 누가 얘기나요?